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와, 굉장한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방청객이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네, 저희 그 쫄지 말고 투자하라는 네. 네, 사실 이 두 시즌 내내 네. 그 후원하고 계신 기관 중에 하나가 네. 한국성장금융인데요. 네. 그 후원을 결정해 주신 네. 한국성장금융의 서정근 네. 전무님. 네. 예전에 저희 많은 들으신 분들은 본부장님으로 네. 본부장 익숙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서정근 본부장님이 오늘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예. 저 전무님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 서정근입니다. 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CIO입니다. 예. 지난주에 승진을 했네요. 이번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예. 별로 뭐 좋아진 건 별로 없고요. 책임은 더 커졌다고 할까요? 네네네. 예, 투자운용 총괄하고 있는 서정근이라 그럽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 한국성장금융이 저희가 늘 이제 후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히 그리고 성장사다리 펀드라는 걸 운영하시고 있다고만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어서 전무님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면. 네. 한국성장금융은 영어로 말하면 금방 느낌이 올 것 네네네.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K-Growth라는 네네네. 우리 K-POP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K-Growth. 그러니까 한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만든 뭐 이렇게 지원 조직 뭐 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정부 기관인가요? 아니면 네. 정부의 그쵸. 뭐 어떤 관계가 네. 있는 거죠? 목적이 어떤 건지가 네, 궁금해서. 이제 그냥 이 모험, 쉽게 말하면 시장 실패 영역이 있는 곳에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그냥 공급 기관 정도. 네. 예를 들면 우리 송 대표님 같으신 분이 캡스톤에서 캡스톤 네. 같은 회사에서 네.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이런 투자하는 감사합니다. 회사에 네. 그러나 뭐 네. 그 이렇게 돈 되는 투자만 하시죠. 그죠. 본인께서는 돈 된다고 믿지만 잘 안 되는 것도 많이 하셨고요. 네, 그렇죠. 네. 많이 깨먹으시죠. 네네네. 우리 제일 많이 깨먹었는데.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저 그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농담이고요. 네. 우리 그 이런 우리 캡스톤 같은 회사, 네. 뭐 예를 들면 좀 이게 이 뭐 DSC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이 중소벤처나 스타트업 이런 쪽에 네. 투자를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 사실 자기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저희는 은행들이 네네네. 저희한테 시드머니를 주면 그거 갖고 여기다 그냥 갖다 주는 공급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조금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우리 뭐 펀드 오브 펀즈라는 하기도 하는데 돈의 출처를 주로 지금 얼마나 가지고 계시고 네. 얼마나 그 다음에 그 돈들의 출처를 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네. 더 네.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저희 말로는 그거를 이제 돈 뭉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돈 뭉치. 돈 뭉치. 예, 이렇게 좀 쉬운 말로 하면 돈 네. 뭉치인데 돈 뭉치가 제 주머니에 들은 돈이 지금 현재 3.3조입니다. 아, 3.3조. 와, 그죠, 큰 손입니다, 큰 손. 3.3조를 가지고 다시 보이시는데요. 후광이 갑자기 이렇게 전체하면서 네, 네, 네. 아, 조단이시군요. 네. 그런데 뭐 우리 네. 성 대표보다는 돈을 못 봅니다. 네, 네, 네. 3.3조 정도 되고요. 3.3조를 돈을 대준 사람은 우리 가장 우리말로 말하는 쩐주. 네. 쩐주가 누구냐면 KDB 산업은행. 네, 산업은행. 네. 네, 뭐 잘 아시죠. 네. 그냥 뭐 큰 기관이라서 IBK. IBK 네. 기업은행. 그렇죠. 네. 기업은행. 네. 그다음에 청년 창업 재단 디캠퍼. 네. 네. 거기가 저희 쩐주입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누군가로 돈을 이렇게 받아서 네. 돈 모아 거 갖고 이거를 네. 우리 뭐 캡스톤 같은 이 네. 벤처 캐피탈한테 네. 벤처 캐피탈한테 쭉 자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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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급해서 네. 그 기관들이 이제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예. 있는 네. 그런 자금을 공급해 주는 관리 기관 정도로 네. 이해하시면 그 말을 아까 뭐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하셨는데 그냥 모태 펀드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조금 뭐 다른 어떤 뭐 기능은 비슷하고요. 네. 예, 모태 펀드 기능적으로는 비슷하고 네. 왜냐면 모태 펀드도 알다시피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네. 남들이 투자하게끔 이 시드머니를 대주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같은데 다만 모태펀드는 조금 더 이 스타트업 쪽에 오리엔티되어 있다면 네. 저희는 스케일업이나 그로스 자금 쪽으로 조금 더 오리엔티되어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성장 사다리 펀드는 2013년도에 만들어졌고 네. 우리 한국성장금융이 2016년에 만들어졌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뭐 규모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그 3조 정도를 가지고 네.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 뭐 숫자로 조금 네. 뭐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대로 돈 뭉치가 지금 3.3조고 네. 우리 제 밑에 이 벤처 캐피탈 펀드가 총 125개 정도 돼요. 125개. 엄청 많군요. 예, 우리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국성장금융은 우리 저희 식구들과 전체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오, 40명 정도. 네, 40명 정도 되는 네, 네. 직원들이 네. 아까 그 125개라는 네. 이제 자펀드 벤처 캐피탈 회사하고 네. 같이 이렇게 네. 그 자펀드 규모가 대충 전체 12.5조 정도 됩니다. 아, 12조. 네. 12조의 네. 펀드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3.3조 시드머니 가지고 우리 벤처 캐피탈 회사가 만든 전체 펀드 규모는 12.5조니까 네. 한 4분의 1 정도. 그렇죠. 레버리지 전문용어로 네. 말하면 레버리지가 4배 정도 네. 뭐 이렇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혹시 기업 수는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네. 그 전체 몇 개 12조 몇 개 주셨을 것 같아요? 글쎄 한 뭐 2천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홍 대표님 1천 개 단위는 무조건 넘어갈 것 같습니다. 1천 개 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평균을 내면 딱 1,500개죠. 아, 예, 예. 네. 정확하게 한 1,600개 정도 됩니다. 아, 예. 지금 현재 그 아까 자펀드 12.5조가 그 실제 기업들한테 자금이 들어간 규모는 정확하게 6.5조입니다. 6.5조. 그럼 나머지 6조 원 정도는 아직 투자가 안 되고 네. 들고 있는 자금인 네,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이 전문적인 용어는 드라이 파우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게 6조 정도까지 남아 있고 이제 아까 했던 기업에 실제 들어간 거는 1,600개 기업에 네. 6.5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제 유추해 보면 한 2, 3년 뒤에 이렇게 보면은 한 3,000개, 네. 3, 4,000개 정도 기업이 네. 저희 포트폴리오 전체 깔릴 거라고 네. 보는 거죠. 네. 그리고 투자 금액도 상당하네요. 그러면 그 기업 단위로 나눠봐도 최소 뭐 1, 20억 이상 정도 되는 규모까지도 네, 되는. 뭐 다양합니다. 저기 2천만 원 투자한 경우도 있고요. 아, 맞죠. 예, 어떤 경우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하는 뭐 이렇게 할 그런 경우에 2천만 원 네. 투자한 경우도 있고 5천만 원 뭐 2억 그런 것도 있고 네. 크게는 뭐 400억 이렇게 더 간 데도 있습니다. 400억. 그거는 네. 뭐 예를 들면 뭐 중견기업, 네, 시리즈 B라든지 아니면 상장 기업 이런 데도 투자를 하시는 상장 기업은 안 하고 주로 비상장입니다. 아, 비상장 중에서 예, 주로 비상장 기업 중심으로 하는데 잘 알려진 최근에 뭐 이건 뭐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세틀뱅크, 네네네, 예, 네. 세틀뱅크 요새 IPO 가상 계좌 압도적으로 1등 하고 있는 계좌, 네. 예, 그 전자결제 네. 그 플랫폼 비즈니스 시스템, 네, 예, 예. 맞습니다, 네. 하고 있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뭐 경쟁 회사죠. 우리 프리미어 파트너스에서 250억인가 200 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 몇십억 정도를 우리 세틀뱅크에 투자를 해서 최근에 뭐 IPO 가격으로만 따지면 한 1,000억 네. 정도 된다 그러죠. 거기 네. 네, 저희 대박실 것 같습니다. 그 거기 이경민 대표님이 네이버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라 사실 맞아요, 제가 맞아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맞아요. 아, 네. 그럼 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장 전에 있더라도 덩치가 큰 회사들까지도 투자를 하고 아까 크라우드 펀딩 규모에서 보면 뭐 2천만 원짜리 예. 아주 작은 규모부터 거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업 숫자나 아까 이 정량적 규모에서는 한국성장금융의 규모를 충분히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어쨌건 아까 2013년 이후부터 쭉 이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좀 성장해 왔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전문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뭐랄까 정성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한국성장금융과 이 자금들이 좀 퍼지면서 우리 뭐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뭐 질적으로 나아졌는지 그런 정성적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성적 부분요 많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죠. 왜냐면 네. 왜냐면 그 자금 말씀하신 것 좀 분명히 그 유망한 그 스타트업들에게 자금이 많아진 거, 그 다음에 자금의 규모가 커진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쫄투 진행한 지가 벌써 한 8년, 9년 돼가는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막 10억 투자 받았다고 하면 저희 투자한 팀 중에 저희가 한 것도 아니면 막 박수치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거 뭐 100억 단위, 뭐 맞아요. 오늘 있었던 뭐 직방도 뭐 1,600억 뭐 이런 투자 규모 맞아요. 이런 발표 나는 거 보면 맞아요. 규모가 커진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만 네네네. 같아요. 제가 저는 이제 자본시장 쪽에 일을 오래 했습니다. 예, 예. 자본시장 쪽에서 개인적으로 93년도부터 일을 했으니까 거의 한 28년 정도 했나요? 27년. 아. 자본시장 쪽. 예, 이제 요 이제 벤처 생태계 쪽보다는 자본시장 일을 오래 했는데 제가 초년병 때가 2000년도 뭐 초반 그때 이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근데 초반에 제가 벤처 투자를 직접 많이 했어요. 오.
벤치 투자를 직접 많이 해가지고 16 종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총 금액이 한 2,500만 원, 3,000만 원 했는데 네. 그게 다 날아갔더라고요. 다 깨지고 그 마이너스 손이라고. 네네네. 네. 그 16개 종목이 다 깨지고 그때 3,000만 원 정도 제가 원금을 다 날려먹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예, 이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는 우리 벤처 시장이 주로 개인들 소액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막 포무돈도 저 같은 네네네. 돈 이렇게 100만 원, 뭐 500만 원 네. 개인 계좌로 해가지고 떼먹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 선수들끼리 노는 시장이 됐기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벤처 시장이 굉장히 이 레벨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벤처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조달 규모도 말씀하신 대로 네, 굉장히 커졌고, 커졌습니다. 네.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 그때 시대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서 그 벤처 생태계 전체적으로는 제한테 점수를 매긴다면 뭐 저는 한 60, 70 정도는 줘도 충분히 뭐 그리고 특히 2013년도 저희가 진입할 때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뭐 은행들이나 이렇게 시장에 가보면 네. 다들 좀 비관적이었어요. 비관적. 막 이렇게 뭐 되겠어. 네. 예를 들면 은행들한테 뭐 이렇게 뭘 하라 그러면 근데 지금은 가면 대부분 다 희망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벤처를 바라보는 또는 시각 자체가 예, 시각 자체가 네.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 돈 많이 벌고 계시잖아요. 네. 네. 벌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보면 어쨌거나 그 말씀하신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규모도 커졌고 그다음에 뭐 질적으로 이렇게 단계적 분화 같은 것도 돼서 질적 성장이 있었던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스타트업들이 더 성과를 잘 내느냐 이슈인데 뭐 최근에 유니콘 기업들도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 순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일단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받으려고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데 네. 그 벤처 캐피탈 뒤에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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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벤처 캐피탈을 골라서 돈을 주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벤처 캐피탈을 고르는 회사인데 네. 그 펀드를 고르는 회사인데 네. 어떤 회사를 뭐 선호하시는지 네, 네, 네.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어떤 벤처 캐피탈 회사, 네, 뭐, 어떤 투자 회사를 네. 그 뭐 자펀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 자펀드를 고르다 아까 뭐 100 20여 개? 125개. 네, 말씀하셨는데 그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철학 기준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은 그걸 이제 받고 싶어하는 지금 VC분들이 이걸 또 열심히 보고 계실 거거든요. 네. 함께 하면서 보실 거기 때문에 네. 가이드를 좀 제시해 주시면 돼. 그 노하우인데. 아예 네. 뭐 굉장한 노하우인데. 아낌없이 나눠주는 게 한국 성장동력의 목표인 걸 예, 알고 있기 예, 때문에 저희가 네, 예. 어렵게 지금 전문님을 모셨으니까 좀 네. 그런 거 하나 정도는 해주셔야.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 캡스톤이든 네네. 이제 많은 거래를 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캡스톤을 거래할 때가 2014년도 처음 예. 거래를 했죠. 그때만 해도 캡스톤도 작은 회사였습니다. 네네네. 캡스톤도 사실 큰 회사는 아니었고 네네. 작은 회사였는데 저희는 큰 회사도 고르기도 하고 아주 작은 회사도 고릅니다. 왜 그러냐면 큰 회사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그렇죠. 작은 회사가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말 스타트업 300억짜리, 200억짜리 펀드 운용을 하는 데는 좀 작은 데가 잘합니다. 네. 예, 왜냐 그 집중 투자도 하고. 네, 네. 근데 뭐 좀 큰 회사가 있다. 예를 들면 뭐 1조, 2조 운용하는 회사다. 그런 데는 300억 운용하는 거 별로 재미없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회사, 큰 펀드는 큰 회사한테. 작은 펀드들은 좀 작은 회사, 루키들. 네. 우리 네. 이제 전문용으로 루키라는 표현을 네. 쓰는데 루키 회사들한테도 저희는 아웃소싱을 많이 하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 중입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한국성장금융이 정부에서 받은 뭐 목적 또는 뭐 미션이 네. 뭐 있으실 만들, 만들어질 네. 때 이제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게 뭐라고 뭔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목적에 또 혹시 뭐 스스로 네. 점수를 매긴다면 뭐 네.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 성 대표님 보시기에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아, 저야 뭐 당연히 저 아까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펀드인 게 밝혀졌기 때문에 100점에는 내리는 점수가 붙어서 네, 네. 네. 아, 뭐 예. 예, 그냥 스스로 매기기는 제 그냥 좀 과대 평가해 보면 한 80점 정도 매기 되나? 나 아, 예. 혹시 네. 80점의 근거를 좀 네. 그죠. 말씀해 주신다면 네. 예, 80점. 어떤 목적들을 그렇죠. 제가 목적이 뭐냐면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좀 시장 실패 영역을 찾아서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예, 시장 실패 영역. 네. 시장 실패 영역이라는 게 정의는 뭐냐면 일반 민간 회사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들. 뭐 이유야 여러 개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은 소셜 임팩트 쪽, 사회적 기업 이런 데는 좀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네, 그런 영역들 아니면은 좀 구조조정 기업, 네. 예를 들면 구조조정 기업들. 저희가 그 대표적으로 2013년도, 14년도 했던 코넥스 펀더, 네, 네. 코넥스 시장을 처음 만들었는데 아, 네. 아무도 코넥스 기업에 그쵸. 투자를 안 했어요. 저희가 전문 펀드를 만들어서 코넥스 기업에 투자를 해서 아~ 코넥스 시장을 처음에 조성할 때에 네네네네. 그런 시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 실패 영역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자금을 공급하는 네. 공급 기관을 정도로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공급을 충분히 잘했다. 뭐 저희는 충분히 네. 했다라고. 그럼 저는 그거 이어서 상세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성장금융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뭐 수익만 추구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 말씀해 주신 그런 공익적 목적 그다음에 한국의 벤처 생태계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건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예를 들면 수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그냥 쉽게 얘기해서 ROI를 생각하지 않고 퍼주기식으로 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역으로 보면 뭐 수익의 관점 혹은 효율의 관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일반 뭐 캡스톤 같은 아예 민간 펀드랑은 다르시겠지만 어떤 또 어떤 뭐 철학이나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이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막 줄 것 같다는 아, 네, 네, 정확한 질문이신데 아까 저희가 시드머니가 3.3조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거 가지고 12.5조를 만드는데 그게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 있냐면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우리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자금을 모집하시잖아요. 그때에 우리 성장사들이 네. 펀드나 한국성장금융의 자금은 100을 모집할 때에 50%를 넘게 안 줍니다. 네. 네. 나머지 50은 민간에서 모으도록 합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송 대표님이 만약에 뭐 1000억짜리 펀드를 만든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를 출자 금액을 한 400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0억은 민간에서 네. 모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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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자 민간에 모았다는 얘기는 민간의 어떤 그 전문성이 네. 또는 그 민간 자금의 성격이 잘 융합이 돼서 투자가 네.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저희 돈을 100을 주면 네. 저희 돈 갖고 그냥 이렇게 헛된 일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돈 반 민간 돈 하면 반은 수익성 반은 정책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건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네. 반을 두 개를 잘 조합해서 기업들한테 자금이 가도록 그렇게 설계되는 거죠. 설계하는 네, 과정에서. 네. 그러면 그 역시도 또 상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한국성장금융에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펀드를 통해서만 하시나요? 아니면 아까 실제 그 펀드가 직접 투자하기 애매한 영역은 직접 투자 소셜 임팩트 같은 경우는 해주시는 것처럼도 말씀 주셨는데 그 운영은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간접 투자 방식, 네. 예, 모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일반 네. 대부분이고요. 네. 최근에 와서 이제 언론에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 저희도 이제 일을 해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시장 실패 영역은 민간이 잘 못하는 영역이에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송 대표님한테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은 조금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 바이오 분야 쪽이라든지 그런 쪽이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뭐 저희도 무조건 손실 나는 영역에만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만약에 이걸 돈을 다 까먹으면 이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네, 다 까먹어버리면 안 되고 네. 10개 중에 이제 적어도 돈을 버는 종목들이 나와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철학 속에서 네. 전체적인 자금에서 진행하고 계신다. 네, 네. 그 시장 실패 영역 속에 쫄투도 있는 거죠,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돈을 벌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거기 저희에 후원해 네. 주셔서 아니, 저희 생태계 저희가 뭐 나름 아까, 저희도 요만큼 역할을. 예, 아니, 선생님이 지금 그 두 시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국성장금융이 그 후원해 주신 게 세 시즌. 아, 세 시즌. 죄송합니다. 네, 세 시즌. 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정을 해야 돼. 정정을 해야 맞습니다. 맞죠. 사실은. 네, 그러나 아, 예. 저희 생각에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을 해주셨는데 성과가 제일 낮은 게 저희 게 아닌가. 아, 나는 그렇게 말입니다. 예, 아, 그렇죠. 그거는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 오해신 같아요. 예, 아니 우스갯소리 질문이지만 예를 들면 그 저희는 쫄지 말고 투자하라를 이제 송은강 대표님 그리고 지금 요즘은 제가 하고 있지만 주로 이유 대표님이 예. 주로 진행하셨고 사실은 그 이제 한국성장금융에서 후원해주시기 전까지 4, 5년 동안은 거의 그냥
그 취미생활 혹은 예. 그냥 자발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뭐 큰 뭐 그건 아니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혹시 뭐 해주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이제 쫄투라는 말을 듣고 제가 깜빡 죽었죠. 왜냐하면 일단 자극적이에요. 네네. 제가 정했습니다. 쫄투. 이게 제가 아, 이게 홍 대표님이 정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자극적이고 제가 그 쫄투 이렇게 진행된 걸 보면서 네. 아, 저기에 꼭 한번 타보, 그러니까 올라타고 싶었죠. 아,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자발적으로 민간 쪽에서 태생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누가 한번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에 그 민간 자발이 잘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하면서도 우리 직원들 보고 그 뭐 관여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관여하지 마라. 네네네. 왜냐면 이 쫄투 측에서 워낙 잘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대줘라. 아, 네네네. 네, 돈만 대주면 민간의 생리가 잘 살아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 빨리 토픽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계셔서 다만 이제 세 시즌 이상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시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서 국내 이제 그 생태계가 사실 지난 뭐 5년간을 보면 완전히 뭐 상전벽해. 상전벽해. 죄송합니다. 사자성어 좀 어려운 말을 쓰려고 했더니 확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정말 확 바뀌었는데요. 인터 이 상황에서 보면 이제 유니콘 뭐 만들자 그러는데 얼마 전에 보고에 의하면 9개 회사 한국에서도 9개가 있다고 하고. 근데 9개 중에 거의 한 60% 이상은 다 외국계 회사들이 들어와서 규모가 밸류에이션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네네. 사실 큰 돈을 투자하고 한국의 벤처 캐피탈은 사실 거기에 그 유니콘을 만드는데 사실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 저 유니콘 보면 이익도 안 나고 그다음에 그 저 매출도 뭐 있긴 하지만 뭐 이게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대체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우리 어떻게 뭐 많은 분들은 사실 뭐 이거 유니콘 거품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의 벤처 캐피탈이 어떤 분들은 또 아는 분들은 또 다른 영역에서는 한국의 벤처 캐피탈이 이런데 유니콘인데 역할이 너무 부족하다. 뭐 이거를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또 앞으로 가야 될 건지 한국의 벤처 캐피탈이 그런 데 대한 뭐 의견을 조금만 밝혀주시죠.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 아. 대표님 왜 그러신 투자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사실 우리 벤처 캐피탈 업계가 좀 자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벤처 회사가 아닌 거죠. 벤처 캐피탈은 벤처 회사여야 되는데 벤처 정신을 저는 좀 많이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해외 자본들이나 이런 자본들은 이제 초기에 과감하게 이제 시딩 자금 투자해서 시리즈별로 계속 투자를 따라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물론 잘하는 회사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선진 VC에 비해서 위험 선호도가 낮아요. 리스크 테이킹을 덜한다. 네, 위험 선호도가 낮은 벤처캐피탈 회사라서 일단 생긴 어떤 그 간극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벤처캐피탈 제가 뭐 우리 벤처업계에 계신 분, 벤처캐피탈 업계에 계신 분들 만날 때마다 진정한 벤처캐피탈이 되어야 된다라고 뭐 잘 모르지만 그런 같이 공유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외국 VC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석 기법이나 이런 거에 또는 뭐 이런 정신에 비해서 한국 VC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 그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전문의 말씀이 매우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또 역으로 보면 이 한국이라는 내수 시장의 규모 측면에서 보면 5천만 명, 그다음에 한국의 뭐 GDP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전문의 설명 주신 것처럼 실제 민간 포함해서 뭐 한국성장금융 그리고 모태펀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VC 자금으로 들어와 있는 전체 규모를 보면 예를 들면 아까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보통 미니멈 밸류가 이제 1조에서 뭐 5조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밸류에 따라서 당연히 투자 금액이 이제 뭐 500억 1000억 수준이 아니라 미니멈 2000억 그렇죠. 많게는 뭐 좀 쿠팡 같은 경우 이제 조 단위 투자를 받게 되면 그 물론 이제 위험성을 감소하는 면이 적은 VC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VC의 사이즈 자체가 예를 들면 1조 원이 넘는 회사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생각해보면 아까 송 대표님 이제 상장벽회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신 게 이전에는 조 단위의 회사들은 모두 다 상장 회사였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미래 가능성이 더 커져 이 회사가 10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1조, 2조에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투자한다라고 보면 뭐 한국에 이제 수조원의 VC 시장이 생겼다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에 비하면 아직도 그 뭐랄까 규모의 취약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답변을 제가 건너뛰었는데 하나 네. 또 하나 의견 주신 것 중에 이제 쿠팡 내지는 뭐 여러 이제 스케일업 이게 유니콘 기업으로 네. 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적자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거냐.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질문 주셨는데 결국은 저는 근데 그 분야 중에서 그 한 개 업체는 무조건 살아남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1위 업체에 해당하면은 네. 살아남을 것이고 뭐 어느 누구든 간에 어떤 분야든 네. 어떤 분야든 간에 이제 1위 업체는 살아남을 것이고 1위 업체에서 못한다는 회사는 아마 살아남기 어렵다고 봐요. 그게 뭐 이제 공기업이라고 이제 회자되는 기업들 중에서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는 더욱더 그렇다. 네. 이제 뭐 등 그런 회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1위 업체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대 자본이 들어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독보적 지위를 가지느냐가 결정적인 이제 변수가 될 거라고 네. 보여지고 근데 이제 말씀 우리 홍 대표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의 자본 단계별로 모든 자본을 VC가 간담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시리즈 B 정도까지 또는 C 정도까지는 네. 벤처사가 벤처 캐피탈을 담당하지만 네. D 단계, IPO 직전 단계까지 그때부터는 금융 자본이 붙는 겁니다, 원래.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 자본 쪽이 이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단계별로 자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 시리즈 A 단계에서 뭐 10억, 50억, 100억만 또는 200억까지만 VC 단에서 그렇죠. 잘해 주면 그 윗단을 VC 보고 하라. 그거는 오히려 어렵잖아요. 안 맞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맞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금 VC 쪽에서 잘할 수 있도록 환경들은 많이 이제 조성되고 있고 오히려 윗단 그 윗단에서 쭉 받아가는 자금들이 그간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벤처 쪽에서 계시다 보니까 자본 시장 쪽의 변화를 잘 모를 수 있어서 제가 한마디 좀 같이 공유 드리고 싶은데 네. 최근에 그 자본 시장 쪽에서 한번 보시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모 펀드라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의로 보면 벤처 캐피탈의 그 큰 영역 중에 한 군인데 그쵸. 사모 펀드 영역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어요. 네. 한번 네. 통계를 보시면 거의 뭐 회사 수도 무진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펀드 규모도 무진 많고 그래서 이 사모 영역 쪽에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위험 자본 역할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증권사 IB라고 하는 증권사의 자본금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옛날에는 증권사 자본금이 1조 그러면 막 와 이랬거든요. 네. 지금은 뭐 심지어 10조, 뭐 8조, 5조 회사들이 많습니다. 자본금이 커졌다는 얘기는 뭐 거꾸로 얘기하면 위험 테이킹이 가능하다는,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뭐 송 대표님들 비롯해서 VC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D를 놓고 VC하고 증권사가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서로 하겠다고?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200을 놓고 VC가 하겠다, 200을 놓고 증권사가 하겠다 그러면은 증권사가 자기 자본 리스크를 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주 건전한 어떤 경쟁 시장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증권사 IB들은 좀 더 큰 것들도 많이 할 수 있는 자본이 굉장히 축적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 시간적인 부분만 흐르면 초기의 VC들, 중간에 있는 사모 영역, 대형 자본들 네. 이런 것들이 뭐 1조에 5천억 조달하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가능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럼 네. 전문님 말씀은 그 뭐 사모 영역이나 이 자본 금융 시장 네. 영역에서도 꼭 뭐 해외에도 물론 많이 있지만 국내에서도 예.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가 충분히 변해가고 있다. 예, 그 초기 진입 시장 같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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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나요? 뭐 그 네. 연결 선상에서 국내 지금 작년에 이제 벤처 캐피탈 협회 통계는 3.5조, 네. 3.4조를 네. 투자했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통계를 내서 이제 모든 뭐 아까 말씀하신 증권사 PEF 그다음에 그
뭐 자산운용사 이런 데서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거를 해봤더니 대략 한 4조 5천 정도 나왔다는 네. 지금 그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아,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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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상당한 자금이 유입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네. 이제 이 투자되고 있고요. 벤처 생태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점점 민간, 공공 또는 이런 그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뭐 믹스하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이제 점점 좀 진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전무님 예,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은 뭐 늘상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정부 공공 사이드 영역이 너무 큽니다. 예, 정부 공공 사이드 영역을 네, 그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줄여야 됩니다. 네, 비중도. 비중도 줄이고 규모는 늘려나가되 공공 쪽의 역할은 줄여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려면 이 민간의 자본이 참여하는 게 그렇죠. 필수적입니다. 그건 뭐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런 면에서 한국 벤처나 성장금융이나 또는 이제 공공 사이드 쪽에서의 역할을 지금 현재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절대량을 더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 봅니다. 오히려 절대량은 그 현재 상태로 유지하거나 줄이면 네. 민간이 커지면 비중이 줄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유지하고 있으면 네. 민간의 참여가 더 많아지면 공공의 비중이 점점점 줄게 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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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시장으로 형성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공공이나 정부 쪽은 정말 시장 실패 영역이 뭔지에 따라서 그쪽만 커버를 해야지 네. 잘 나가는 영역까지 하는 것은 그건 저희가 흔한 말로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민간 시장 구축 효과가 공공 쪽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재는 이제 요 일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공무원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제 이제 커리어상의 공무원 일 생활을 해봤는데 저는 공무원의 공공의 어떤 그 특장점을 잘 아는데 서비스 수준에서는 공공이 민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절대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저는 그런 믿습니다. 물론 이제 공공 서비스냐 네. 민간 서비스가 차이가 다르긴 한데 네. 동일 어떤 그걸 투입을 하면 네. 서비스량은 네. 수준은 훨씬 더 민간 쪽이 훨씬 더 그 효율성이다. 네.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저는 뭐 확실하게 믿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거기서 네. 또 이어서 이어지는 네. 질문으로 또 하나 더 드리면 그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우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죠. 예, 뭐 많이 있고 또 그 뭐 기존의 그 평가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밸류가 높은 회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는데 뭐 2000년대 초반과 뭐 비교해서 네, 하면 뭐 어떻게 네. 그 보시고 또 어떻게 뭐 비교하고 네. 뭐 어떤 식으로 또 대처하거나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 좀 저도 똑같은 사실 질문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2000년대 결국 네이버나 이런 회사가 살아남았고 그다음 다음 같은 회사가 카카오로 변해서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냈지만 그 당시에 개별 투자를 했던 민간 펀드나 이런 데들은 사실 꽤 큰 투자를 했지만 수익을 못 올리는 경우가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모바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영업이익이나 수익적 실점에서는 조단위가 안 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은 있지만 거기에 이제 뭐 수십억, 수백억 이상 투자한 회사들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그 투자나 IT 쪽에선 버블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 시장에서는 부가 창출될지 모르지만 개별 이 VC나 이런 데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고 저 회사가 정말 뭐 몇 조 회사가 맞느냐 그리고 실제로 조 단위로 올라간 회사 중에 이미 어려워진 회사도 사실 뭐 한두 군데씩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민간 시장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벤처 투자인 것 같은데요. 아, 네. 벤처 투자는. 네.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질문하면 우문 현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벤처 투자한다니까. 네,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10개를 투자해서 네. 이게 뭐 이게 3-3, 3-4-3 뭐 흔한 말로 3-4-3의 법칙에 따르면 한 7개 정도는 돈을 못 버는 게 어찌 보면 벤처 투자라고 보는 거죠. 당연하게 봐야 된다. 예, 오히려 3이 돈을 벌어서 나머지 7을 커버하는 시장인데 이 3위 시장이 7을 커버하려면 3위 그 정말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회사가 탄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멀티플이 예를 들면 2배, 3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7을 커버 못해요. 답이 안 나오죠. 네, 답이 안 나오죠. 네. 근데 그게
정말 멀티플이 커질 수 있도록 회사가 선택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 3위, 7을 커버만 하면 뭐 충분히 이 지속 가능하다는 보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제 벤처 버블과 관련된 여러 의견들은 많은 것 같아요. 이 버블의 정의가 뭐 이게 하여튼 오버플로우 개념이잖아요. 이게 넘치는 개념인데 저한테 한 좀 그걸 물으면 저는 늘상 그럽니다. 한 20, 30%는 버블이 있어야 된다. 어느 시장이든지 간에 뭐 골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파 시장은 네. 이게 별로 성장 가능성이 없고 네. 20, 30%는 항상 이 오버 캐시 플로우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 20, 30%냐 내지는 60%냐 뭐 내지는 이런 서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전문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저는 적정 밴드에 든다고 20% 안에 든다. 저는 적정 밴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통계치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누군가가 좀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 분석해서 그 회사의 지금 현재 캐시플로우 그런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밸류하고 다 맞춰보는 그런 통계가 그 전문님께서 들으니 뭐 적정한 그 버블은 어떻게 보면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니 계속 제가 이거 너무 따지고 좀 궁금해서 여기 있는데 마지막 질문인데 성장금융이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분야가 있을까요? 혹시 뭐 저희 여태까지 추구했던 것들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면 에너지 뭐라든가 반도체 이것도 뭐 이런 것들 좀씩 이렇게 다루면서 하셨는데 전략적으로 야 이런 분야는 계속적으로 우리 성장금융이 또 좀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야나 또 저희가 제일 맨 밑바닥에 깔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일자리입니다. 아 일자리 창출. 사실 그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제 여러 미션 중에 하나라서 이제 그게 스타트업 단계 기업이든 성장 단계 기업이든 이제 구조조정 기업의 단계이든 간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면 그 과제는 저희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진출 과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M&A를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M&A 주제를 통해서 신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 벤처 스타트업 쪽이든지 어쨌든 저희는 일자리 주제는 항상 늘상 깔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벤처 투자는 스타트업 창업 쪽에 좀 잘 하고 계시는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조금 더 스케일업 쪽에 기업의 성장 자금이 좀 더 대규모로 필요한 영역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균형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뭐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로봇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제가 이제 아까 사실 오면서 우리 요새 뉴스에 워낙 많이 이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불소 소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죠. 되고 있잖아요. 특히 세계 품목에 대해서 이제 뭐 국제적 이슈가 아니라 한일 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냐면 이제 한국성장금융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이 돈뭉치 중에 반도체 분야의 생태계 조성하는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 펀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저희한테 자금을 출자한 펀드가 있습니다. 그게 2년 전에 저희한테 그 자금을 아웃소싱을 했고 그 자금의 목적은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달라는 미션입니다. 물론 규모는 크진 않아요. 규모는 크지 않은데 그 펀드가 처음에 조성될 때 목적이 사실 이런 것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정말 그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때에 본인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다 해버리면 기업은 하나니까 여러 분야에 그게 소재 분야든 그게 부품 쪽이든 예전 장비 업체든 뭐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런 기업이 실패 사업 가능성이 있어도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데 미션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성되지 못해서 반성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이 정말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이런 좀 공공 사이드 쪽에서 이제 골고루 잘 이렇게 이 역할을 잘 해가지고 네, 나눠주셔야 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예, 풍부하게 예 그래서 우리 송 대표님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 반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네네네. 네.